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시애틀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적어도 4명이 다쳤습니다. 이 학교 재학생인 범인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줄지어 대피하는 가운데 앰뷸런스들이 부상자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근처의 한 고등학교에서 우리 시간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교내 식당에 들어가 앉아있던 학생들에게 총을 쏜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One person that is deceased and that person is believed to be the shooter and that we at this point do not believe there are any other shooters on campus. 총격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은 숨졌고 네 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부상자들 가운데 세 명은 현재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범인은 이 학교 재학생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집단 따돌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과 미 연방수사국 FBI는 학교를 봉쇄한 채 수색과 현장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이번 11월 선거엔 한인 후보들 외에 한인 사회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선출직 후보들의 당락 여부도 가려집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들 후보들이 잇따라 한인 사회를 찾으며 지지와 후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를 열흘 앞두고 다시 한번 한인 사회를 찾은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이요. 자신의 선거를 통해 한인 사회가 미국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선되면 지속적으로 위안부 만행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They were watching all these 14 years and they said that it's time for us to step forward and help Mike. 실제 그동안 한인 사회가 모은 선거 자금만 40여만 달러. 혼다 의원이 예비 선거를 전후해 1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데는 한인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When you do good work, people know and understand it and then when you need help, they come forward.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came forward, stepped forward and gave us a big help. So we are family. 카운티 치안을 담당할 수장을 뽑는 카운티 셰리프 선거도 한인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선거 중 하나입니다. 어제 한인 사회를 방문한 짐 맥도날 후보는 LAPD 부국장을 거쳐 현재 롱비치 경찰국장으로 이번 셰리프 선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LAPD 부국장 시절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 설립을 지원한 바 있는 맥도날 후보는 새로운 조직에서도 한인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I pledge to do what I've done in the past and that's to work very closely with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t's one that I've had great relationships for three decades and I look to build on that foundation. 맥도날 후보와 셰리프직을 놓고 경합 중인 폴 다나카 가디나 시장도 앞서 이달 초 한인 사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And today I'm happy to say that a lot of the Korean businesses are thriving. But if it wasn't for them, I don't really know what would have happened in our community. So we've worked together very well. I've worked very much with the Korean community over the years. 현재 연방 하원 17지구 선거는 마이크 혼다 의원이 48.2%의 득표율로 여유 있게 예비 선거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CBS 여론조사 결과 상대 후보 로칸나 후보와 37% 대 35%의 지지율로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초반 박빙이었던 셰리프 선거는 예비 선거 직전 폴 다나카 후보가 비리 의혹 스캔들에 휘말리며 짐 맥도넬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운 상태입니다. 예비 선거 당시 짐 맥도넬 후보는 49%를 득표한 반면 폴 다나카 후보는 15%의 득표에 그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면서 미국 내 에볼라 공포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자가 의료진 중 한 명이어서 미국 의료계가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감염자는 국경 없는 의사회 일원으로 서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한 후 지난 17일 뉴욕으로 귀환한 30대 의사 크레이그 스펜서 씨입니다. Today, testing confirmed that a patient here in New York City had tested positive for Ebola. Patient is now here in Bellevue Hospital. 스펜서 씨는 지난 21일부터 이상 증세를 느낀 후 어제부터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펜서 씨가 이번 전날 밤 자신의 아파트가 있는 맨하탄 할렘에서
브루클린까지 지하철 1번 노선과 L노선, 그리고 A노선을 타고 이동해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스펜서 씨는 어제 화씨 103도의 고열과 소화장애 증상을 보이면서 응급차에 실려 맨하탄 벨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이 시간 현재 격리 조치됐습니다. When he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he was also well with no symptoms. And he, being a medical doctor, undertook to check his temperature twice a day. We're today, sometime between 10 and 11 this morning, when he experienced a fever, rapidly contacted the health department, and the process of bringing this patient to Bellevue Hospital as a person considered at high risk for Ebola. 에볼라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는 전염되지 않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서만 전염됩니다. 이에 뉴욕시 정부 당국은 시민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New Yorkers who have not been exposed to an infected person's bodily fluids are not at all at risk. And we want to emphasize that New York City has the world's strongest public health system, the world's leading medical experts, and the world's most advanced medical equipment. 이로 인해 뉴욕시는 텍사스 댈러스 시에 이어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미국 내 두 번째 도시가 됐으며 스펜서 씨는 네 번째 미국인 환자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서 한국의 보건 의료 인력도 서아프리카에 파견될 예정인데요. 지원자 공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안전 대책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국정감사장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에볼라 의심 증세에 시에라리온 남자아기를 치료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들. 이들이 이전에 받은 방호복 탈착 훈련은 불과 한두 차례였습니다. 간호사 4명이 최근 사표를 낸 데는 이런 에볼라 대응 훈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의료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할 겁니다. 정부가 다음 달 17일까지 서아프리카 파견 의료진 공모에 나섰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이들의 안전과 국내 대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의료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이 있나요? 격리 병실까지 별도의 동선이나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국립의료원도 점검을 했더니 네 가지나 문제가 있어서 걸렸습니다. 근데 지정도 안 돼 있던 격리 병상 급하게 해가지고.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파견 의료진의 감염 시 미국 등의 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 지역이나 아니면은 제3국 또는 또 원할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자국으로 이송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정부는 또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은 없다며 과장된 공포 우려를 차단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기니의 ITU 대표단 2명은 입국 6시간 만에 출국 조치됐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스카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소형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도 갖춘 것으로 추정하지만 효능을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한미 군사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찾은 스카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실용화하는 단계에 다다랐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소형화에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What I'm just saying as a commander, I've got to assume they've had the capabilities to put it together. 스카페로티 사령관은 하지만 아직 실험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현 단계에서 효능은 낮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연기 합의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국군의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을 직접 만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면서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 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o build the infrastructure so that the OPCON transfer, when it happens, does not result in a weaker. 한민구 장관과의 만남에는 오늘 신임장을 받고 오는 29일 주한대사로 부임하는 리퍼트도 참석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가 한국군의 대규모 군사비 지출과 연계되면서 미국 사회는 실체하는 표정 속에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은 시기상조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미 간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 내용을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이 전합니다. 세 번째로 열린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관심사는 한반도 안보 문제였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을 향해 핵 포기와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적 고립을 면할 수 없다며 비핵화 없이는 경제 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 병진 노선을 우선은 이제 포기하고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핵 포기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리 미 국무장관은 특히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가 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 mere entering into talks is not an invitation to take any actions regarding troops or anything else at this point. It would be. 두 나라 외교장관은 또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연기한 데 대해서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볼라 바이러스 대책은 물론 이슬람 무장단체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와 국제 유가 하락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연규선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최저 기록을 잇따라 갱신했습니다. 모스크바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은 어제 42 루블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로화 대비 환율도 53.1 루블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대비 환율의 경우 올해 초보다 25% 이상 상승한 겁니다. 올해 러시아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투입한 외환은 현재까지 660억 달러, 5천억 달러를 넘었던 외환 보유액은 4,4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Если мы не будем позволять ей, всем нам, да, перестраиваться с помощью вот таких гибких факторов, как плавающий курс рубля, то мы окажемся зажатыми в ситуации.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와 미국 달러화 강세, 그리고 국제 유가 하락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루블화 가치가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여 러시아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연기선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